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 오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는 이루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시노펙스, 세 번째는 SY, 마지막으로 대원미디어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? 네,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루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동통신 솔루션과 버스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루온에서 생산하는 NFC에 사용되는 UCB 칩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최근 들어서 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가 좀 눌림목 자리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. 애플페이는 11월 말에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저께죠,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출시를 위해서 금감원의 약관을 심사받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11월 안에 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현재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대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강한 수급과 함께 추가적인 좀 돌파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시노펙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FPCB와 그다음에 멤브레인 필터 쪽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전에 좀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사우디 담수화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참여 요청이 있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수처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진 이후에 좀 눌림목 자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 관련된 기업으로서 움직임을 또 보여주기도 하지만 최근 베트남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현재 놓여있다라는 점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 그로 인한 수급들이 현재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모멘텀과 흐름들이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이루온과 시노펙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